판테온은 그리스어 모든을 뜻하는 판과 신을 의미하는 테온이 합쳐진 말로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을 뜻합니다. 판테온 신전은 건축된 후 약 200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그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고대 로마의 유적입니다. 기원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양아들 마르쿠스 아그리파에 의해 세워졌으며 7개 행성의 신들을 경배하기 위해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이후 판테온은 기원 후 80년에 화재로 파손되었다가 118년에 이르러 하드리아누스 황제에 의해 재건됩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로마 제국 전성기의 5명의 현명한 황제 중 한 명으로 정복주의자였던 아버지와는 달리 로마 제국의 방위, 정비에 관심을 쏟은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로 당대에는 평판이 좋지 않았으며 또한 고대 그리스 문화를 좋아하는 취미로 인해 자존심 강한 로마인들에게 폭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한 예로 황제가 사랑한 미소년 안티누스가 죽고 나자 신격화되면서 다수의 안티누스 조각상들이 만들어지며 로마 제국 곳곳에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하드리아누의 건축에 대한 정렬은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판테온의 개축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판테온은 현존하는 고대 건축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대 돔 건축물이며 동시에 가장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직경 43.3m에 달하는 거대한 판테온의 돔은 서기 537년에 축성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성 소피아 성당이 지어지기 전까지 비견될 돔이 없었을 정도로 고도화된 건축 기술을 보였습니다. 또한 판테온의 돔은 규모 면에서도 현재의 미국 국회의사당 중앙 돔보다도 큰 크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판테온이 수천 년 동안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로는 화산재를 이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산재 등을 사용하는 저밀도 콘크리트의 특징은 물에 강하고 완성된 건축물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로마인들은 이러한 화산재와 석회, 바닷물을 섞어서 회반죽인 모르타르를 만들었습니다. 현대사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식 콘크리트의 내구적 장점을 감안해 이를 이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로마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연구하여도 모르타르를 정확하게 섞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해 제조법이 완전히 사라진 관계로 로마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테온이 만들어질 당시의 돔 구현은 철근이 없던 관계로 콘크리트에 말총을 섞어서 인장력을 보강했습니다. 하지만 돔형 구조와 말총만으로는 그 무게를 지탱하기 힘들어 돔 안쪽에 사각형 모양의 홈을 5층으로 28개씩 일정하게 판해 중량을 감소시켰습니다. 이 건축물은 기원 전후 고대 시절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과 함께 완벽한 고대 건축이라는 중세 유럽인들의 이상향이 되었으며 판테온 내부의 실내 장식과 돔, 그리고 열주는 약 1500년의 세월이 흘러 르네상스 건축과 그 이후의 유럽 전통 건축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내부에는 로마인들이 모시는 신 이외에도 피정복민들의 신까지 모셨는데 이는 팽창하던 로마 제국으로 인해 정복한 피정복민에 대해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으로 흡수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로마가 원래부터 다신교였기 때문에 다른 신을 받아들이는데도 그리 거부감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판테온은 직사각형의 구조를 가진 고전적 현관인 프로나우스와 원형 건물이 합쳐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나 로마 신전의 주랑 현관에서 안쪽 부분을 프로나우스라고 하는데 주랑 열주 또는 벽에서 켈라 입구 사이의 공간 사이를 뜻하며 프로나우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신전 앞이라는 뜻입니다. 성질이 다른 듯한 두 가지 요소가 합쳐진 구조로 볼 때 프로타우스는 아그리파가 세웠고 원형 건물은 하드리아누스가 붙였다는 의견도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프로나우스와 원형 건물이 하나의 연결되는 석회화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함에 따라 전체 건물이 모두 하드리아누스 때 완성되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판테온에 관한 고대 문헌 기록에 의하면 건축물이 세워질 당시에는 마르스와 베누스를 포함해 많은 신들의 상들로 장식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신상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실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원형 건물들은 로마의 건축사에 있어서 판테온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전통과 혁신이 만난 독창적인 건축 양식이었던 판테온의 원형 건물은 거대한 규모의 목적에 있어 당시에는 창조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돔의 정상에 뚫린 구멍은 행성의 중심인 태양 혹은 하늘을 상징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으며 둥근 천장에는 각 격자마다 청동 별들로 장식되어 내부에서 우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천장의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내부를 고르게 밝혀주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추는 각도가 변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성스러운 신에 대한 경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테온은 오랜 세월이 지나 르네상스 시절에 접어들어 무덤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곳에는 16세기에 활동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이자 건축가로 르네상스 3대 거장 중 한 명이었던 라파엘로의 무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건축되었으며 다신교였던 로마의 모든 신들에게 바쳐진 신전, 판테온 신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거대한 크기의 건축공학적으로도 매우 극단적으로 시도되었던 판테온 건축물은 현대시대에도 전세계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 중 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